사우디카 사바이디 묵거지비 이나시아 태국 동북 부인상 우돈탄입니다. 예, 오늘은 팟타이 태국식 볶음면 만들어 먹을 겁니다. 일단 팟타이용 면이 있거든요. 일반 그 국수나 쌀국수에 엮는 그런 면이 아니고 팟타이 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그 팟타이 면을 기름을 조금 넣고 이렇게 볶고 있습니다. 팟타이에 들어가는 재료들입니다. 예, 여기 태국의 콩나물 통옥이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시죠? 꿍, 새우. 요거는 작은 두부. 작은 두부입니다. 마파 두부 할 때 그 정도 크기의 두부입니다. 그 다음에 계란. 작은 새우 요것도 넣으면 아주 맛있습니다. 통옥. 여기 숙주하고 여기 부추는 좀 이따가 이제 팟타이 볶을 때 제일 마지막에 같이 넣어서 볶을 겁니다. 예, 뭐 간단합니다. 팟타이를 조금 이래 볶다가 우라망시 선생님표 특제 팟타이 소스를 이렇게 넣으면 뭐 간단하게 완성입니다. 예. 여기 두부, 태국말로는 따후라고 합니다. 한국에 보면 마파두부에 들어가는 그 두부, 여기 태국식 발음으로는 따후. 이게 표준말로는 부추고 경상도 부산 사투리로는 정구지죠. 정구지. 예, 정구지 이런 것도 다 태국에 있습니다. 이렇게 팟타이 특제 소스를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어서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팟타이 먹고 싶을 때 이렇게 팟타이 누드라고 요 앞에 있는 재료만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볶아서 그때그때 먹으면 아주 편합니다. 예. 그래서 이 특제 소스로 또 돼지 불고기 같은 거 뭐 두루치기나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. 계란을 집어넣고 이제 마지막으로 넣습니다. 예, 태국식 볶음면 팟타이. 네, 팟타이는 아주 뭐 태국을 조금 아시는 분들도 아주 유명한 음식입니다. 예, 태국식 볶음면입니다. 예,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예. 팟타이는 제가 봤을 때 앞에 보여드렸던 특제 소스가 거의 맛을 제가 봤을 때는 한 70-80%를 좌우합니다. 예, 요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소스가 엄청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팟타이 좀 많이 먹어봤는데 우라망시 선생님이 해주는 이 팟타이가 엄청 맛있더라고요. 우라망시 선생님의 숨은 이제 요리 실력이 막 요즘에 한껏 발휘되고 있습니다. 예, 여기 이제 치킨 물김치죠. 요거 하고 그다음 김치하고 그리고 단무지도 이제 직접 이래 담아서 앞으로 이제 이 직접 담은 단무지를 이용해서 김밥하고 김치는 지금 이제 우라망시 선생님 표 김치 이름이 야채 김치입니다. 야채 김치는 지금 뭐 태국인들한테 지금 팔고 있습니다. 한번 먹어본 사람이 또 소개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팔리긴 팔리네요. 공과금 정도만 이렇게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갔다 가면 우라망시 선생님 돈 버는 거에 제가 얹혀가지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아직 망구 희망상이지만요. 예,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예, 태국식 볶음면 팟타이. 새우도 엄청 실하게 들어갔네요. 예. 요거는 고추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튀긴 겁니다. 고추를 말려서 튀긴 건데 이게 이렇게 튀기면 더 맵싸그리 합니다. 한국의 홍어도 그 일반 홍어에서 삭힌 홍어에서 열을 가하면 더 이렇게 홍어의 독한 맛이 올라오듯이 이 고추도 이렇게 한번 튀기면 더 매콤한 것 같아요. 예. 또 각종 채소들. 팟타이는 이렇게 부추하고 태국말로는 통옥이라고 하죠. 이렇게 같이 먹습니다. 예, 그리고 예, 라임. 라임을 이렇게 이렇게 뿌려 줍니다. 엄마. 예, 잘 먹겠습니다. 일단은 고추가 이거 뭐 매운지 안 매운지 한번 먹어 볼게요. 맛있네요. 예. 잘 먹겠습니다. 오.
예. 보통은 이렇게 하고 소스로는 또 땅콩 가루 같은 거 이렇게 뿌려서 먹고, 그 다음에 설탕이나 그 다음에 식초 같은 거, 식초에다가 고추를 이렇게 고추를 짧게 잘라가지고 식초에다가 이렇게 고추 피클 같은 거 있습니다.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또 좀 더 매콤하게 드실 분들은 픽본이라고 고춧가루도 있습니다. 고춧가루를 이렇게 뿌려 먹기도 합니다. 고춧가루 대신 건고추 튀긴 거 있으니까 요거 같이 먹을게요. 오, 알로이 막. 오. 마늘. 와, 맛있네요. 또 한국에 팟타이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. 와, 이 우리 우라망치 선생님 표 팟타이 한국 여행 오신 분들, 우돈 따니에 오시는 한국 분들한테 소개하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. 맛이 뭐 보통 유명한 거 방콕의 카오산에 있는 팟타이보다 10배는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부추. 남은 요 통으로 요 뿌리 주면 됩니다. 이렇게 뿌리 먹으면서 먹으면 됩니다. 마늘. 마늘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그렇게 안 맵네요 오늘. 이렇게 남은 고수를 고슬고슬 이렇게 뿌려줬습니다. 새우. 역시 맛있는 음식은 뭐 게살 감추듯이 없어집니다. 요거는 게살은 아니고 새우살입니다. 새우살. 새우살이 오독오독 살아있네요. 이게 팟타이니까 그래도 기름에 볶아내지 않습니까? 나름의 조금 느끼함을 잡아주는 게 이 부추. 부추를 먹어주면 상큼해집니다. 그 다음에 튀긴 고추. 튀긴 고추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엮고 비벼서 먹겠습니다. 고추도 이렇게 엮고. 원래 한국 음식도 그렇지만 태국 음식도 그렇지만 이런 남은 거 이렇게 다 비벼가지고 먹는 게 이게 또 맛입니다. 이렇게 또 맛있게 비볐습니다. 예.
남기면 안 되니까. 맛있네요. 먹고 이제 입가심으로 레몬즙. 예, 오늘도 이렇게 깨끗하게 또 비웠습니다. 태국에서도 태국 사람들한테도 유명하고 여행자들한테도 엄청 유명한 음식이니까 구독자님들 꼭 태국 오시면 한번 꼭 팟타이 태국 본토에서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. 예,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예, 지금까지 묵고집이 인 아시아 태국 동북부 이산 우돈탄이었습니다. 예, 고급값 갑자기들 바이바이.